안녕하십니까. 이제 개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4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개표소에서 불규칙한 사이즈의 사전투표지가 다량 적발됐습니다. 4월 10일 대구 중남구 개표소에서는 남구 대명구동 사전투표함에서 불규칙한 사이즈의 투표지가 적발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투표지 위쪽에 여백이 지나치게 많아서 위가 긴 그런 투표지가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지는 지난 4.19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도 많이 발견됐던 그런 투표지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선거가 절차까지도 정상이고 투표용지까지도 깨끗해야 다들 걱정을 안할 텐데 말이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